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DKL,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한 1,9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73%, 영업이익이 182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달성했습니다. 증권회사들의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실적이긴 했지만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뜯어서 보면은 뭐 카지노가 이제 매출이 한 20% 전년 대비 20%, 호텔 매출도 전년 대비 19%인데 복합 리조트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86% 정도 나오면서 성장을 좀 견인했다,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가 뭐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카지노 드롭액 같은 경우가 4분기가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19 이전의 한 77%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VIP 드롭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116%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1월 드롭액도 이제 한 4,7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80% 정도. 이제 일본 VIP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124%. 이제 드롭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중국 VIP가 없더라도 일본인 VIP만 가지고도 코로나 이전 지표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호텔업도 초과항을 이루었고 카지노 드롭액도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연간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의 회복세에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DKL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54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찬가지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 드롭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카지노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업황 자체가 조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좀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인 드롭액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이전 대비한 76% 정도까지 회복됐거든요. 아직까지 뭐 파라다이스랑 비교를 한다면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라는 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분기 드롭액만 본다고 하면 7,500억으로 전년 대비 195%가 나오면서 전 분기에 이어서 회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그 정부기관이 최대 주주입니다.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배당금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배당을 지급을 못하면서 투자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이제 2개 분기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만약에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좀 확실하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배당 재개가 된다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